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승호 저자님의 돈의 속성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따릅니다. 그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산이나 주식이 오를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이 맞아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정 자산에 진입하는 시기에 따라 수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산이 오르고 있는데도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내가 가진 시간이 모자라거나 내가 투자한 돈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모두 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알파벳 D부터 Z까지 23등급으로 결정되며 Z등급 이상은 펜시컬러 다이아몬드로 또다시 분류돼 그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마찬가지로 금 역시 순도에 따라 같은 무게라도 그 가치와 가격이 다릅니다. 내 돈도 투자 기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1년도 못 버티는 약한 체력을 가진 돈도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빼야 하는 품질 낮은 돈도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잘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자금 상태를 파악해 이길 수 있는 리스크와 상대해야 합니다. 흔히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도 적다고 이해하는데 이건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 덧셈이나 곱셈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에도 곱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답이 있듯 리스크도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의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동성에 따라 기대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활황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 폭락기에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고 멀게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 급락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기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 있는 때입니다.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가장 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승장이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워런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본 것입니다.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 구매 기회를 주니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 됩니다. 리스크가 무서워 아무도 매입하지 않는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때는 비행기 사고가 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모든 항공사가 정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의 특성 중 하나는 과거, 사례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패턴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이 상황을 과거의 일과 묶어 다시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에는 역사에 없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투자 세계에서 이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는 정기적인 모습을 가진 채 비정기적으로 나타납니다. 평균 10년에 한 번, 평균 30% 하락과 같은 용어는 리스크를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평균이라는 말처럼 실속 없는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이해한다는 건 패턴과 분석에 의한 가정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욕심은 리스크를 낳습니다. 이 욕심이 대중에게 옮겨붙으면 낙관이라는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거품은 폭락을 낳습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떠는 시기가 오면 봄이 오고 해가 뜹니다. 이건 굳이 통계나 패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욕심의 끝은 몰락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또는 주식이라는 투자 세계를 전제를 놓고 생각해보면 보통 오르게 되면 그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무섭게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기보다 매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통 사람들의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말한 것처럼 리스크가 가장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관점을 다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워런 버핏 선생님은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김승우 저자의 돈의 속성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